안녕하세요. 온리 지방흡입 겸팁입니다. 저는 겸이고요. 자, 봅시다. 2년 전에 허벅지 지방흡입을 받았는데 최근 3개월간 4kg 불었어요. 체중 감량하면 다시 빠질까요? 네, 빠집니다. 넘어가고요. 지방흡입 수술 효과 있을까요? 효과 있지.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 효과 복불복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걱정됩니다. 왜 복불복일까요? 의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지방흡입 수술 후 회복이 상당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왜 힘들까요? 의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복싱 2년째 하는 고3입니다. 고3? 하체 비만입니다. 몇 번 성공은 했지만 다시 요요 와서 결국 2년 동안 복싱 실력만 X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능 끝나면 지방 흡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몸무게 73kg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체 위주로 지방 흡입해서 65까지 빼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 돼요. 지방 자체가 무게가 얼마 안 되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 중에 최적의 최대의 지방 흡입을 하긴 하는데 73에서 65까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내 허벅지에서는 선생님은 몇 cc 뽑아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지방 흡입으로 뽑을 수 있는 양 자체는 대개는 비슷비슷해요. 지방 흡입은 아주 디테일한 거에서 좀 차이가 나요. 허벅지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엉덩이하고 허벅지에 이어지는 그 라인 있죠. 그 라인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 엉덩이 주름선이 길어질 수도 있다. 엉덩이가 좀 약간 처져 보일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신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4일째인데 차이가 없대요. 차이가 없으면 잘 된 거예요. 왜냐하면 4일째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붓기라는 게 한 1-2주 갖고 되는 건 아니고 한 두 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리고 최종 완성은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4일째인데 수술 전이랑 차이가 별로 없으면 정말 잘 된 겁니다. 지방 분해주사, 지방 흡입 어떤 걸 추천하나요? 너무 뻔한 대답일 수도 있는데 지방 흡입이 훨씬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지방 분해주사는 지방이 분해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주사인데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은 좀 빼고 싶은데 지방 흡입만큼 강력한 거는 없잖아요. 직접 병원에 와서 상담을 좀 해보시고 전문의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 중 제일 아픈 부위가 어딘가요? 면적 순대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팔은 면적이 제일 짧아요. 그래서 팔은 제일 좀 편하다라고 하시고 배는 그보다는 면적이 더 넓거든요. 특히나 좀 예민한 부위가 있어요. 가운데, 배꼽 주위 이런 부위가 좀 아프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는 훨씬 더 면적이 커요. 의자에 앉아야 되니까 닿는 부분이 있어요. 절개한 부위도 의자에 닿으니까 그 부분이 약간 예리하게 좀 아프기도 하고 근데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찮기도 하거든요. 아파서 무섭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고 나면 의외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고요. 개인차가 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겸TV 구독해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고 댓글에 충실히 대답하는 겸TV 되겠습니다. 저는 겸이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